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임대사업자가 9월 말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아왔던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됐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종부세 관련으로 신고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부세 과세 특례 신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가 있고 세 번째는 종부세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부세 과세 특례 신고는 향교 및 종교단체 합산 배제 신고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세 번째 종부세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은 부부 공동 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때 부부 공동으로 각각 납부할 것이냐 아니면 둘 중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단독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것이냐 그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부부 공동 명의 1세대 1주택자가 둘 중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단독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고 싶다면 이렇게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의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인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를 알아볼 텐데 이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가 있고요.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가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를 합산할 때 제외시켜주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임대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으시겠죠.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으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 등록만으로 자동으로 종부세에서 해당 임대주택이 합산 배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 이 기간에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그러니까 해당 임대주택을 종부세 계산할 때 합산시켜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인 거고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는 이렇게 임대사업자분들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아왔다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등으로 등록말소가 되면 그때는 종부세가 다시 합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말소가 됐다면 임대사업자가 그러면 다시 종부세 계산할 때 해당 임대주택을 종부세에 합산시켜주세요 라는 게 바로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는 누가 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아왔던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되면 그때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거를 왜 하는 것이냐 라는 건데 그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되면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니까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줬던 건데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으니까 그 해당 임대주택은 당연히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합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 재배 신고를 하라 라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가 되면 자동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근데 이 설명은 조금 복잡합니다. 분명 이 종부세라는 건 국세기 때문에 세무서 관할이 맞아요.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세무서가 시키는 게 아니죠.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를 등록 말소 시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세무서가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는 거라면 당연히 그 사실을 아니까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니까 종부세 과세시켜야지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다 보니까 세무서가 그 사실을 몰라서 종부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서가 알 수 있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아왔던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가 되면 그 사실을 세무서에 알려달라. 어떤 식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아왔던 임대사업자분들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됐다면 그때는 반드시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년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미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자진말소하거나 자동말소가 되실 분들이 있잖아요. 임대사업자가. 그래서 그분들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약 보름 기간 동안 이런 신고를 받고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고하느냐라는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상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잠깐 그림 보여드릴 텐데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상단을 보시면 상단 메뉴 중에 신고 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이 신고 납부를 클릭하시면 이제 우측 하단에 일반 신고가 있고요. 그 일반 신고 하위 메뉴 중에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종부세 합산 배제 재배 신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우리 아버님 세대 어렵다고 하시면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종부세 합산 배제 재배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어떤 거냐면 관할 세무서 가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아왔던 그 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관할 세무서 가는 것이냐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앞서 제가 종부세는 국세라고 했잖아요. 이 국세는 무조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역삼동이고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아왔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 임대주택이 송파동에 있다면 그리고 송파동에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다면 이때는 송파동 관할 세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역삼동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종부세 합산 배제 재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는 항상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이니까 그곳에 가셔서 종부세 합산 배제 재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종부세 합산 배제 재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 당연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야 했던 종부세 외에 납부 불성실 가사세까지 부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무서가 알아서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제외시켜주고 종부세를 부과시켜주면 다행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가 시키다 보니까 세무서가 그 사실을 몰라서 종부세를 과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원래 내야 했던 종부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부과시킨다는 겁니다. 사실 정말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에 아니 어떻게 지자체와 세무서가 이 데이터, 이 정보를 주고받는 게 어려운 것이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서로 정말 이 정보들을 주고받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올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된 사람들 좀 주세요 라고 지자체에 요구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무서 쪽에서는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됐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세무서가 알 수 있도록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하라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아왔던 임대사업자분들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됐다면 반드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아왔던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됐다면 반드시 9월 말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무서가 임대사업자 말소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아왔던 임대사업자분들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됐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반드시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